자, 국카를 가실 때는 보시면 칼의 날이 이렇게 정말 칼처럼 얇잖아요. 그러면 각도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가끔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어요. 이렇게 가는 거는 가는 게 아니라 날을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칼의 날이 길이 들은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갈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갈 때는 힘을 앞으로 주면서 가셔야 돼요. 좀 갈아볼게요. 요런 데다 두고, 원래 금속공예 할 때는 노루발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무로 튀어나온 판이 있는데, 그런 게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, 요런 앞에 나무에다 대고, 요날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줄게요. 대신에 요 모서리, 요런 부분으로 요 모서리를 너무 갈아버리면은 깎을 때마다 모양이 여기가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끝까지 가지 말고 약간 띈 상태로 갈아볼게요. 여기까지 가지 말고 요 정도까지만.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. 지금 이미 많이 날이 선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번 하지 않아도 돼요. 이런 칼은. 그리고 몇번 했더니 이 끝에가 아주 날카로워서 뒤로 넘어갔거든요.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거를 앞으로 살짝 돌려주고,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접시 같은 거할 때는 이쪽 칼 날도 쓰는데 지금은 많이 안 써요. 근데 이쪽도 똑같이 칼이 난 각도에 맞춰서 갈아주세요. 이렇게 엄청 날카롭거든요. 이렇게 칼 관리를 잘 해야 굽도 잘 깎을 수 있어요.